지난 영상에서는 악이 없는 이기심도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할리우드 여배우 진 티어니의 삶을 통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과연 그러면 악이 있는 이기심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릴러적 재미나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 입장과 생각이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서 주의와 신중함을 기울이자는 의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있는 이기심이 있는 사람의 본심을 알아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셸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토록 잔인해진 것은 억지로 내게 정해진 이 진저리 치도록 고독한 삶 때문이오. 메리가 그녀의 소설 중 피조물에서 한 말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삶은 실제로 그녀가 쓴 글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녀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녀의 비극은 엇갈린 우정에서 비롯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가 고작 18살에 쓴 작품이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메리의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인인 퍼시 비시 셸리와 결혼했지만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 열병으로 죽어 우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출산한 아들마저 건강이 염려되자 메리는 남편 셸리와도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은 회복차 다 같이 이탈리아의 피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메리는 피사에 정착해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집필도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그런 그들에게 제인 윌리엄스와 에드워드 윌리엄스라는 영국인 부부가 찾아옵니다. 이들은 피사에 오자마자 메리 부부를 찾았죠. 그리고 메리 부부와 무척이나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영국인 부부는 메리 부부의 집을 찾지만 사실 제인은 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좋아하는 것은 꽃꽂이와 하프 연주, 인도 노래 부르기와 예쁜 포즈 취하기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인은 겉으로는 메리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지만 자신도 모르게 메리를 불만스럽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인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명랑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메리는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제인과 절대 친해지지 마. 하지만 그때까지 메리는 제인과 같은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화를 입게 되고 말죠. 메리의 마음이 열리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인의 남편인 에드워드가 메리에게 다가가 자신과 제인에 관한 연애담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작가가 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 메리와 친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메리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제인의 과거를 들려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메리는 여기에서 제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맙니다. 에드워드가 말하길 사실 제인은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제인을 몹시 때렸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신을 만나 도피 중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메리는 제인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이 생기기도 했고 마침 제인도 자신처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메리는 제인을 자신을 희생하는 강인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제인은 아이를 낳았고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메리는 제인을 도우면서 제인과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고 제인을 편한 친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조차 이 영국인 부부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메리의 남편은 바다를 여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제인의 남편 에드워드는 그런 메리의 남편 셸리를 도와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렇게 셸리는 자연스레 에드워드와 제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제인과 셸리의 사이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불륜이 시작된 것이죠. 제인은 메리와 전혀 다르게 셸리를 대했습니다. 제인은 셸리를 존경해하며 따르기만 했고 무척이나 흠모해했죠. 이런 제인의 태도에 셸리는 점차 제인을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셸리는 제인에게 시를 가르쳐주고 기타를 사주었고 제인은 셸리에게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셸리에게 있어 제인은 우울한 아내 메리와는 전혀 다른 매력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셸리는 제인에게 바치는 시를 썼고 둘의 관계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사실 게으른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메리는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죠. 메리는 걱정이 깊을수록 제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어쩐지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셸리는 바다를 항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메리는 셸리를 말렸지만 셸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셸리의 곁에는 제인의 남편 에드워드가 있었고 에드워드는 자신이 전문 항해사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셸리의 모험심을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남편 셸리가 탈 배가 너무나 엉성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러나 셸리는 메리의 간곡한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떠나버렸고 이윽고 셸리와 에드워드가 탄 배는 난파되어 그들은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제인과 메리는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덤덤한 제인과 달리 메리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한 다툼과 말들이 모두 떠올랐고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결국 메리는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남편 셸리의 시를 유명하게 만드는 데 바치겠다고 말이죠. 메리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제인을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려는 제인에게 자신의 친구들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제인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죠. 그런데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메리가 준 쪽지에는 죽은 남편 셸리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변호사 토마스 호그도 있었는데 호그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그는 셸리와 친한 친구이면서도 이상하게 매번 셸리와 가까운 여자들과 어김없이 사랑에 빠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인 셸리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는 셸리의 첫 번째 아내와 사랑에 빠졌었죠. 급기야 나중에는 메리를 유혹하려 했지만 메리는 거절하고 친구로 남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호그와 제인은 연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메리는 이탈리아에 남아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합니다. 이탈리아에 그녀의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헌트 부부와 가까이 지냈기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헌트 부부의 집을 찾게 된 그녀는 몹시 당황하게 되는데요. 헌트 부인의 태도가 웬일인지 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메리는 남편을 잃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헌트 부인은 메리를 무척이나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메리는 헌트 부인이 자신에게 갑자기 등을 돌린 이유를 알지 못했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까웠던 헌트 부인이라면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충분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차갑게 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헌트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리의 옛 친구들 모두가 메리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죽은 남편 셸리 가문에서 메리 모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려 하자 메리는 런던으로 찾아가 직접 시부모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셸리 가문 사람들이 귀여운 손자를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생각한 메리는 영국에 살고 있던 제인과 호그에게 의논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호그는 메리에게 영국으로 오지 말고 그저 기다리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메리는 호그의 편지가 무척이나 냉담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호그 역시 자신을 멀리한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제인의 답장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인은 메리에게 그냥 아들을 포기하고 런던에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메리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런던으로 가려 했지만 제인은 노골적으로 메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메리를 생각해주는 친구라 하면서 말이죠. 네가 런던에 와도 너를 환영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멋대로 런던에 오면 셸리 가문 어른들은 다 너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거야. 제인의 답장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가 제인의 우정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메리는 도리어 런던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런던으로 가서 제인과의 우정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메리는 그렇게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런던에 오고 나서 메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런던에 와보니 자신이 쓴 프랑켄슈타인이 영국으로 올려져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원래 익명으로 출간되었는데 메리의 아버지가 메리의 이름으로 출간을 했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영국으로 올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런던에 오게 되면서 메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를 직접 보게 된 사람들은 메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가녀리고 조용한 성품으로 강렬한 호러 소설을 썼다는 여자야? 라면서요. 그러나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데다 메리가 유명 인사가 되면서 메리에게 숱한 소문이 따라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는 차라리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메리는 제인과 함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제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제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제인은 메리와 같은 마음으로 메리를 생각한 적이 없었죠. 1825년, 메리는 뒤늦게 자신이 그동안 제인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이미 예전부터 셸리의 친구인 호그와 연인 관계였고 메리에게 더 이상 잘 보일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메리는 제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서 제인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와 제인은 점차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행히 단지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메리는 마침내 제인에 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메리는 이저벨이라는 여자를 돕게 되었는데 이저벨에게서 메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게 다름 아닌 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메리의 남편 셸리는 메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 셸리가 진정 사랑한 건 자신이었으며 사실 셸리를 죽게 만든 건 메리였다. 메리가 셸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셸리가 죽음의 항해를 떠났겠냐는 암시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셸리가 죽은 것, 메리의 책임이라는 암시를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리의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메리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 앞에 메리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메리의 머릿속에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에게 냉담해졌는지를, 그리고 메리는 뒤늦게 제인이 자신을 어떤 눈빛으로 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할 때 제인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를, 메리는 제인과 호그가 작당해서 자신에게 런던으로 오지 못하게 답장을 보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메리가 런던으로 와서 셸리 가문의 인정을 받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리가 자신이 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메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제인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세월 친구였던 것은 메리 자신 혼자였다는 걸 뒤늦게 메리는 깨달은 것이었죠. 제인에게 메리는 단 한 번도 친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경쟁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제인은 예쁜 포즈를 취하고 노래를 부르며 메리의 남편 셸리를 유혹하기 바빴고 거짓으로 고분고분한 채 했던 것입니다. 제인은 뼛속까지 거짓인 여자였던 것입니다. 메리를 괴롭게 한 건 제인이 단순히 자신의 남편을 유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메리 스스로도 어쩌면 남편 셸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고 메리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허무 맹랑한 얘기를 메리는 자신도 모르게 믿어버렸고, 그것은 메리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메리는 일기장에 내 친구는 거짓으로 가득 찬 기만적인 사람으로 판명났다. 나는 어쩜 그렇게 바보였을까? 라는 말을 쓰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몇 달 동안을 괴로워하던 메리는 제인을 직접 만나지만 제인은 마지막까지도 거짓 눈물을 연기를 하며 메리를 끝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게 대체 누구냐며 오히려 제인에게 지금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게 너무한 일 아니냐며 비난의 화살을 제인에게 돌리려 했죠. 제인의 눈물 연기를 보고서야 메리는 제인에게서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 있었습니다. 메리의 눈에 제인의 꾸며낸 표정과 거짓된 사랑,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메리는 제인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질 못했고 시간이 흐른 후 메리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인생이 사악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일을 잊고 싶어질 때다. 처음에 나는 제인 때문에 너무나 비참했다. 그녀는 내 과거를 오점으로 만들었다. 추억에서 달콤함을 앗아가고 독사의 잇자국만을 남겨놓았다. 제인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메리는 어쩌면 자신이 10대 시절 쓴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하나의 예언서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메리는 제인을 자신처럼 느끼고 자신의 일처럼 돌보려 했지만 제인의 생각은 달랐죠. 제인은 그저 메리에게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메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곁에 있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평소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우리 가까이 있었고 우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전혀 뜻밖이었던데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싫어하면서 왜 굳이 곁에 머무냐고요. 제인처럼 싫어하면서 굳이 옆에 붙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인 부부는 메리 부부의 옆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옆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었고 얻어내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메리 부부가 가진 것에 대해 단지 운이 좋았다거나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불평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메리에 대해 메리는 모두 거짓이야. 아직도 남편의 유산으로 살고 있어. 그녀는 인정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거야. 남들도 이걸 알아야 하는 건데 와 같은 생각에 가득 차 있고 그 생각을 결국 사실처럼 만들어서 남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인은 메리의 남편을 훔쳤고 친구 호그를 훔쳐 메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제인 때문에 메리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은 멀어지고 제인은 메리를 끊임없이 조종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인의 말을 믿었다는 게 메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제인 같은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게 되면 문제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쩌면 내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과 시간을 자주 그리고 오래 보내려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시간이든 관심이든 자신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까워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은근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끔 유도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고민이거나 불안해할 때 위로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증폭시키는 말을 한다든지 뭐 사실 네가 그런 편이긴 하지 라며 냉담한 말을 하고 막상 만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건 고까워한다든지 여러분이 곤란을 느끼는 것을 즐거워하는 티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제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이 부디 메리 셸리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